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쌍둥이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자매를 가르친 학원 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수학 시험지에 쓴 쌍둥이의 풀이 과정이 부실하지가 않았고 100점도 기대할 만했다고 증언했는데요. 강희경 기자입니다.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언니의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지입니다.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,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1심 재판부는 이 풀이 과정이 지극히 부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상당 부분이 생략돼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의 정당한 풀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59.9점을 받은 뒤 1학년 2학기에 100점으로 뛴 게 실력에 의한 상승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. 이를 반박하기 위해 A씨 측은 쌍둥이 언니를 1년간 가르친 대치동 수학학원 강사를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. 같은 문제를 법정에서 직접 풀어보인 강사는 쌍둥이들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오히려 뭘 이렇게 많이 썼냐고 혼냈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. 1심 재판부 판단과 달리 모의고사와 내신 등수는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 숙명여고는 특히 다른 학교보다 문제가 쉬워 열심히만 하면 100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쌍둥이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학원 자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학습 태도를 볼 때 내신에서도 성적이 올라 100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검찰은 아무리 유형이 다르다고 해도 내신 최상위권 학생이 모의고사에서 전교 300등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.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16일 오전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아버지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고 쌍둥이 자매는 최근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YTN 강희경입니다.